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성소수자를 최대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처벌 강화법에 서명했습니다. 우간다의 이런 움직임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도 자극할 것으로 보여 아프리카 전체의 인권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영선 월드리포터입니다. 우간다의 사진작가이자 성소수자 활동가인 콰가라는 지난 202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동성애자는 이유로 살해 위협에 시달렸기 때문에 성소수자 처벌법이 없는 남아공으로 도망온 겁니다. 그런데 콰가라 같은 성소수자 난민이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동성애는 범죄로, 특히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자나 미성년자 대상의 성행위는 악질 동성애 성관계로 규정, 최고 사형에 처합니다. And once since it has been signed, then that means people are going to be jailed, other people are going to be murdered. 아프리카 다른 국가들도 우간다의 뒤를 따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프리카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강해 54개 국가 중 30개국 이상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경우 지난 2021년 유사한 법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우간다를 보며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We are delighted to know that Uganda has been able to set the pace. We don't know all the elements of their law. 국제사회는 우간다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원조 중단과 미국 비자 발급 제한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간다 인권단체는 이 법이 절차상 문제가 있고 헌법에 위배된다며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And one of the main flaws is that the petition that the act was passed without adequate and meaningful public participation. 우간다는 지난 2014년에도 성소수자 처벌 강화 법제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원조 중단과 비자 제한, 안보협력 축소 등으로 대응했고 우간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법안을 무효로 했습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